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료입니다. 지난 한 주 아침 한 끼라도 채소 과일씩 실천해 보셨나요? 저도 우선 아침 한 끼를 CCA 주스로 대체한 지 열흘 됐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되게 몸에 활력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속도 편하고 몸무게도 1kg 정도 빠졌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도 실천해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 건강 도서 영상 따뜻한 물 마시기도 완전히 습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디오북 채널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건강 도서들을 통한 깨달음도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건강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지난 시간 완전 배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 무첨과 주스는 식후 디저트의 개념이 아니라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는 청소 음식으로 인식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공장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며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가열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항산화 물질과 효소 덩어리인 채소, 과일, 무첨과 주스를 매일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면 우리 몸의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완전 배출이 가능해지고 결국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고 장수할 수 있다. 오늘은 조승우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약국 예방원 카페에 올라왔던 채소 과일식을 실천한 회원들의 놀라운 체험 수기 3편과 함께 채소 과일식 7:3의 법칙으로 먹기, CCA 착즙 주스 만드는 방법, 레몬수의 뛰어난 효능과 만드는 방법, Q&A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당뇨였던 제가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몸무게 4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43세 여성 강다회님. 애를 낳을 때마다 10kg씩 불어나 한때 80kg을 찍었고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왔던 1인입니다. 저는 방향성을 잃었고 우울증도 살짝 왔고 폭식증에 거식증에 운동 강박까지 생겼습니다. 52kg까지 줄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로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했고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살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채소 과일식에 돌입했고 현재는 43에서 46kg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솔직히 100% 채소 과일식을 지키진 못했지만 8:2 정도 실천한 듯 합니다.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자 의사 선생님 말, 여기서 살까지 안 뺐으면 쓰러졌을 거라며 유전이라고 하더군요. 유전이라니, 내가 그런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채소 과일식 자체도 몰랐습니다. 철저히 단백질 신화의 세뇌를 당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양만큼의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샐러드는 좋아했지만 샐러드에 닭가슴살,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 좋다는 오일까지 넣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먹거리라고 믿었거든요. 믿었던 건강식품에 돈을 쓴 것이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단백질 생활을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당뇨 수치는 더 올라갔었으니까요. 현재는 채소 과일식과 자연 식물식에 대해 눈을 떴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8개월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고 고지혈증 약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얼마 전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의사는 아직도 제가 약을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으니 약을 계속 잘 먹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폭식증, 체중 강박, 운동 강박 등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40kg대 체중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치유됐고 만성비염도 사라졌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한 이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면 믿으시겠는지요? 채소 과일식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겐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픈 것이 비정상이고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은 기본값인 정상으로 돌아가는 치료식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끝나고 평생 배불리 먹고 날씬하게 살렵니다. 전신의 아토피가 3주 만에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랍니다. 울산에서 26세 미혼 남성 이다빈님. 저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이마와 등이 진물로 뒤덮여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무서웠고 두피에서는 진물이 물처럼 뚝뚝 흘러내린 적도 있습니다. 아토피는 완치될 수 없으며 평생 친구로 생각하라는 의사의 말에 기겁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증류수 목욕, 녹차 세안, 목초액 바르기, 달맞이 꽃류 먹기, 아주대학교에서 면역치료로 몇백만 원 쓰기, 스테로이드 주사, 항히스타민제 복용, 비타민C 메가도스 등을 해봤지만 딱히 효용이 없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의 경우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C라고 해도 일종의 화학성분인데 우리 몸에 때려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고민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식단이 해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1일 1식, 3일 단식, 보디빌딩 식단, 저지방 채식, 자연식물식 등을 거쳤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 잘 하다가도 입이 터져서 국밥 투어도 하고 숯불구이 치킨을 주 3회씩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폭식하면서도 식단의 중요성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아토피가 사라졌습니다. 한 두 달 넘게 지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테로이드 젤을 끊게 되었고 채식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서 프로토픽 연고를 목과 얼굴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서 만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승우 원장님의 채소 과일식 책을 지인분께 선물 받았는데 오늘 돈가스를 먹는다고 해도 내일 다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강박관념 없이 편하게 식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완벽하게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의 죽은 음식이 아닌 산 음식을 먹어라 라는 원리로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한국에 번역된 책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황성수 박사님도 현미를 생으로 먹으면 현미밥보다 질병이 빨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물에 불린 현미, 각종 채소와 과일, 염분 섭취를 위한 미역귀, 당근 사과를 넣은 무첨과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한 번씩 바나나, 오렌지, 귤 등을 먹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당 과일을 끊으니 염증 반응이 사라졌고 얼굴에 오돌토돌한 것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연 식물식도 충분히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지만 채소 과일식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고 오히려 더 간지러웠던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명연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어가니까 내 생에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친구 결혼식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제 인생 레전드 피부 사진이네요. 채소 과일식 첫째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수치가 3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 과일식 초기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특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우 원장님의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3주를 완주한 후에 피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장이 좋지 않아서 묽은 변을 봤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에 바나나 모양의 황금 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염은 거의 필연적이었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도 입으로 쉬고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는데 채소 과일식 초기에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니 비염까지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항상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하루 한두 장, 그것도 거의 안 쓰는 듯합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사라지고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서울에서 53세 여성 김유선님. 저는 2019년 11월 유방암 확진을 받았고 2020년 1월 유방암 수술을 했으며 수술 후 항암 8번, 방사선 21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독한 변비였습니다. 화장실을 거의 가지 못했는데 3, 4일에 한 번 새똥만큼 변을 보고 몸은 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각종 변비약을 먹어봤고 물도 하루 2리터씩 꽉 채워서 마셔봤지만 소변만 볼 뿐 화장실 가기는 늘 어려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중에 조승우 한약사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평생 그다지 채소와 과일을 즐기지 않았던 저에게 그의 동영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 환자는 소화 및 흡수가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소를 살짝 익힌 다음 과일을 추가해서 믹서기에 모두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놓은 채소와 과일은 국 한 그릇 분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아침 천천히 떠서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째 이것이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는 현미의 나물 반찬 위주의 일반식을 합니다.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깨끗이 씻은 채소를 보기 좋게 한 접시에 담아 생으로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는 그야말로 놀랍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쾌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변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쏟아내는 변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했을 때처럼 뱃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매일 변이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내 몸에 쌓여있던 숙변과 독소들이 약 4개월간 모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두 끼를 채소 과일식을 하고 나니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놀라운 체중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56.3kg에서 48.6kg으로 쭉쭉 빠졌습니다. 몸속에서 무려 8kg의 노폐물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싹 사라지니 아랫배도 덩달아 홀쭉해졌습니다. 붓기가 빠졌는지 신발에 발이 꽉 끼지 않아서 발이 가뿐했습니다. 세 번째,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늘 비염으로 고생해왔기 때문에 기괴한 소리에 재채기를 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쳤는데요. 채소 과일식을 실행하면서 더 이상 콧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고 주머니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채소 과일식이 몸속의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준다는 이론을 직접 경험하게 된 셈입니다. 채소 과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암 환자로서 더 이상 식사 준비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미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어도,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도 채소와 과일은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세 가지 변화들보다 중요한 것은 4개월 동안의 성취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성취의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저는 200일째 채소 과일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7대3의 법칙. 제가 산 음식을 강조하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가령 아침에 무첨과 주스를 먹고 출근하고 점심에 사과와 바나나를 먹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으슬으슬 저녁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눈 내리는 겨울에 밖에서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도저히 과일과 채소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침팬지는 아직도 밀림에서 과일과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발명해서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일종의 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어찌 채소와 과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무첨과 주스를 7로 하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껏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음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을 주식으로 하고 2번을 마음껏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국물이 생각나시면 멸치 대신에 표고버섯과 다시마와 양파로 육수를 내면 맛이 깔끔합니다. 그 육수에 감자국이 생각나면 감자를, 두부찌개가 생각나면 두부와 된장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국물에 현미밥을 해 드셔도 좋겠고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3번 육류나 4번 공장 음식이나 5번 가공육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과일과 곡물만으로 식사하는 것을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7대3의 법칙에서 7을 채소와 과일과 무첨과 주스로 드시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십시오. 그 마음껏 음식의 3을 위에 있는 2번 각종 익힌 통곡물로 채우신다면 당신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되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몸속 쓰레기가 1도 남지 않게 배출하는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만과 질병에 도저히 걸릴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무첨과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과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 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서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가 발달해서 계절 채소와 계절 과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딸기나 수박, 참외와 같은 과일이나 미나리, 쑥과 같은 채소류 등은 그 계절에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ABC 주스가 있습니다. 애플, 비트, 캐럿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ABC 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합한 주스를 CCA 주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캐럿, 캐비지, 애플의 첫 글자를 딴 주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 중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레몬수도 환영하고 사과 당근 주스도 환영하고 ABC 주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CCA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CCA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날부터 배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고 장담합니다. CCA는 우리말 까라고도 발음될 수 있겠네요. 매일 아침 까먹지 마시고 까주스, CCA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과일인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중반 대륙을 횡단하는 선원들에게 괴혈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치아가 빠지는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한 후에 민간 요법인 레몬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몬을 치료제로 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도 함께 먹이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킷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으며 살아있는 음식은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괴혈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레몬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에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인 음양탕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이 조금 신 것은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몬을 우적우적 씹어먹게 하는 벌칙이 있을 정도인데요. 레몬을 얇게 잘라서 물에 넣어 마셔도 되고 반으로 자른 다음 손으로 꾹 눌러서 즙을 낸 다음에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음식을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판단해야 옳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구연산 성분이 속을 쓰리게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 특히 레몬의 경우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C와 같은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성분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일은 성분이 어떻고 저채소는 성분이 어떻고 논쟁하는 사이에 뼈를 녹인다는 탄산 음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 식품인 레몬을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면서 콜라는 얼렁뚱땅 먹게 만드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에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서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원칙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를 드실 때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류는 거의 모든 설탕과 화학물질을 투하합니다. 첫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저장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의 주스는 어떤 과일 이름의 탈을 쓰고 나왔다 해도 공장 주스입니다. 제가 굳이 번거롭게 무첨가 주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스로 먹으면 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공장 주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맛과 유통기한을 위해 설탕과 화학물질을 듬뿍 투하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채소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피하라는데 사실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돋보기와 현미경을 들이대고 분석하고 쪼개면 끝도 없습니다. 가령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수분해 한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친구에게 물어도 모르고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말고사 때까지 이 문제만 물고 늘어지시겠습니까? 기말고사는 국영수 사회과학을 모두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인수분해 한 문제 때문에
기말고사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륨이 높은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신부전 환자들이 그 좋은 채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일은 당을 올리고 채소는 신장에 나쁘다면서 채소와 과일만 보면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모든 병은 혈관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은 네 라고 끄덕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벗겨내고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음식이 과일과 채소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이 책을 거의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당신이 칼륨 성분 하나만 농축해서 만든 영양제를 먹는다면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 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기 미네랄과 비타민이 서로 협력해서 신장 결석을 포함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폐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에서 뚜렷한 사망 원인을 모를 경우에 폐질환이라고 판명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신부전증이란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질소 화합물을 포함한 노폐물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저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혈관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부전증 환자의 사망 원인을 심장을 비롯한 심혈관계 문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칼륨이 신장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1%이니 절대로 등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숫자와 증거를 좋아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일본 니가타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횟수로 무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환자의 절반은 신부전증이 없는 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환자를 관찰한 결과 신부전증이 있든지 없든지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가끔 먹는 사람들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26%나 높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사망률이 무려 60%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칼륨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못 드시겠다면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 연구한 니가타 대학의 연구 결과를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칼륨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못 드시겠다면 무려 10년 동안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남모르게 고생하신 니가타 대학병원의 수고로움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당신이 선택하실 일입니다.